자, 이번엔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의 사건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임재 변호사님, 최근 들어 무섭고 좀 끔찍한 사건들이 유독 많이 벌어진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되는데, 한 50대 남성이요, 이 둔기로 여성 미용사를 폭행하고 내리치는 이런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미용실에 들어가서요, 둔기를 휴대하고 미용사를 폭행한 영상이 CCTV에 그대로 잡히게 되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, 이걸 말리는 손님이라던가 다른 직원들도 폭행을 이어갔는데요.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 50대 남성, 이 여성, 이 미용사를 둔기로 아주 강한 힘으로 가격하는 거 보이시죠? 옆에 다른 종업원이 또 이를 제지하자 그 종업원 역시, 다른 사람 역시도 이를 강하게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이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, 현장에서도 계속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예.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한데, 손을 밀치고요, 역시도 이제 흉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심지어 어디선가 이 의자 같은 것을 가져와서 의자를 또 강하게 내던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. 시민들이 계속 제지하려고 하지만 지금 의자를 던지고 있죠.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. 예.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고, 경찰과도 5분가량 더 대치한 후에야 스스로 둔기를 버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. 자, 이 보신 분들 미용실 가기 겁난다 이런 걱정하실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, 이 교수님, 이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까? 20년 전에 손님이었던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최근에 우연히 이 미용실에 이제 들려서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좀 한 것 같고요. 더 구체적으로는 술 한잔 하다라고 하는 뭐 일정의 뭐 애정에 좀 근거한 구애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하는데. 네.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무엇인가 낭만감, 분노감, 좌절감 또는 자신의 자긍심에 대한 아마 손상,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당일 뭐 음주한 그 상태에서 이 장소를 찾아가서 준비한 그 흉기로 그 머리 등을 이제 공격한 뭐 이런 것을 요약이 되는데, 이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스토커의 여러 가지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, 그 유형 중에서 소위 그 애정망상형과 단순망상형 그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친밀한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체는 무엇인가 친밀하고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것에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응징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, 현장에서 다섯 명에 대한 또 아주 심각한 공격 행위를 한 그 이유도 이와 같은 이제 그 단순 또는 애정망상의 스토커의 특징이 어느 순간에서는 아와 피아로 구분합니다. 즉 내가 아닌 저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다 적이기 때문에 함께 응징과 공격을 해야 되겠다. 아마 이런 생각으로 하나의 그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요약이 되겠죠. 네. 분석과 함께 개인 의견도 한번 주셨고요. 술 마시기 싫다. 이런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봉변을 가하는 일.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충격일 텐데, 그 피해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15년 넘게 지나서 얼굴 못 보고 살았죠. 그러고는 한번 우리 가게를 지나가면서 야, 니 마이 컸네? 술 한잔 하자 그랬는 걸 제가 거절을 했고요. 엄청 친한 척 얘기를 해서 제가 누구신데요? 그러니까 나를 모른단 말이야? 너무 섭하다면서 이러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죠. 우리 직원이 받아서 그분이 이제 막 뇌를 안 바꿔준다고 욕설을 퍼부었나 봐. 네, 우리 직원이 언성을 조금 높였어요. 그리고 한 40분 지났나? 아까 전화 받은 누구야 하면서 와서 머리를 치고, 내하고 커피라는 마신 사이도 아니고, 저도 궁금해요. 왜 쟤한테 그랬는지. 네, 임 변호사님. 스토킹이 맞는 것 같은데 엄벌에 처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 사건, 둔기로 폭행을 한 사건 이전까지는 일단 스토킹 양태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.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찾아오려고 하고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으로 보이는데, 문제는 이 다음으로 나아갔잖아요. 둔기를 가지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. 이 둔기로 머리 부분을 가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,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의 결과를 일으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.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둔기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 부분을 가격했다면 살인 미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조사 결과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.